안녕하십니까. EN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올라온 저희가 올린 글을 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배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AI 민주화. 그 민주화라는 게 데모크라타이제이션에서 누구나 다 AI 다 쓴다는 소리예요. 그죠? 굉장히 싸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 같이 민주화. 소수 독점 기업이 인공지능 독식을 막아야 한다. 네, 이런 거 그건 안 지금 되죠, 다. 벵골설이 항상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벤을 좀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벤이 항상 그래서 그 오픈형 그 그렇죠. 프로그램들을 많이 오픈소스. 개발합니다. 오픈소스. 그렇죠. 그리고 싱귤래시넷 자체도 비영리 재단이에요. 비영리재단이고. 근데 그 안에 영리도 할수 있게, 그죠? 이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또 AI가 나와가지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현상, 새로 나오는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AI 민주화, 소수 독점 기업이 인공지능을 독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소수 독점 기업이 뭐가 될까요? 오픈소스, 그죠? 걔네들이 NGO, 비영리 하다가 이번에 영리로 틀었어요. 오픈 그리고 AI. 지가 나는 돈에 10원도 관심이 없어. 의회에 나가가지고 그 오픈 그랬다가 AI가 10원도 관심이 없어. 나는 그저 그 일이 좋아서 할 뿐이야. 그리고 오픈소스는 비영리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영리로 바꾸면서 7% 가져갔어요. 글쎄 샘 말이야. 알트만이. 자, 그렇게 세상이 바꿔지고 그게 비영리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영리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AI 시대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산업이 상당하게 전력 문제, 그죠? 직접 전력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맞습니다. 벵골설도 이게 너무 AI를 많이 쓰고 AI는 또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 많은 돌려야 되거든요. 이걸 AI 컴퓨트라 그래요. AI 컴퓨팅. AI 때문에 많은 컴퓨팅이 돌아가는데 그거는 전부 또 에너지를 전력 문제가 있다.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이 있고 AI가 어떤 사람은 부를 누리지만은 그죠? 또이 에너지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탄소 배출이 또 많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AI 파워 패러독스. 네? 높은 비용이고 집중된 또 제어를 하고 AI가 성공하는 인류의 아무튼 이롭게 되려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죠? 보탬이 돼야 되는데 보편적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AI가 너무 많이 에너지 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길로 빠른 AI를 위한 강박적인 이런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저렴한 AI의 가장 좋은 것은 단기적인 성능 향상과 시장 지배력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더욱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경쟁이 심각한데 엔비디아하고 HBAC 아까 이야기했던 그죠 뭐 이런 에너지 소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차세대의 블랙웰 아키텍처가 전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오 엄청나다 그죠 1200와트를 초과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게 그 AI를 하려면 GPU라는 이제 보드가 필요한데 그 GPU가 저렇게 많은 전기를 그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AI 군비 경쟁에 환경적인 비용이 높다라고 봅니다. 집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는 모든 가전제품을 동시에 최고 속도로 가동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20kW, 엔비디아 렉 하나만으로, 그죠? 요구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수천 개, 뭐, 수천 개가 있을 때는 지금 1.2kW 이처럼 많이 돌아간다, 이런 쉽게 거겠죠. 말하면 한 집이 하루 종일 쓰는 전기가 이그 AI를 쓰기 위한 렉 하나 쓰는 거고 거의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기 소비가 많아서 이 전력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AI가 이게 사실은 그 확장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데이터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7년 동안에 30기가와트의 그죠 전기를 더 예측하고 있고 더 많이 쓸 거라고 이런 급증한 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고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과 접근성의 또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AI 민주화, 산업혁명, 뭐,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 지금 AI 컴퓨터가 우리 아들 보니까, 그 GPU 2개 내지 3개를 넣고 요만하게 생기는데 1억 2천 주고 샀어요. 글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1억 2천짜리 컴퓨터를 두고 쓰고 있더라고요. 개발자니까. 아이고, 참. 뭐 최고의 성능이네, 지금 1억 2천이면. 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각자 집집마다 쓴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법 집행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개선하여 AI 기반 범죄 예측 예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걸 쓰고 있고 점점 각그 기관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죠? 개개인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AI가 말이죠. 이게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또법 집행에도 쓰고 뭐 저기 병원에도 쓰고 뭐 산업에도 쓰고 다 쓰게 되니까 그건 뭐 수요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형 제약회사, 빅테크를 넘어서 기업에 AI를 배포하는 데 비용이, 그죠? 이제는 아무튼 뭐 비용을 줄이는 이런 역할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일상적인 생산에서 AI를 구현하는 데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데, 좀 싸게 한다든가 이런 데 모든 사람들이, 그죠? AI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쭉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돈이 있는 사람만 AI를 쓰게 되거든요. 전력비를 낼수 있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들 그런 거를 그 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쓰기가 어렵죠. 그렇죠. 쓰기 어려워서 점점 그죠. 더 그러니까 중에서 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중산층에서 우위가 있다는 거죠. 하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과장 광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AI 미래 구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AI의 나쁜 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AI 민주화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 소비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AI가 나온 감시 사회,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봤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정부가 그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따라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그죠? 다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래서 봇 예, 범죄해서 영국의 한 경찰서는 수십 년간 탐정 작업을 단몇 시간으로 압축해서 잡아내요, 나쁜 사람. 그죠? AI 기반. 이걸 스카이 뉴스가 보고 보도를 했는데, 호주에서 개발된 소즈라 불리는 이 플랫폼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AI 모델이 매우 잘못된 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남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에이번 서머셋 경찰국은 소즈가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비디오 이런 거다 점검해가지고, 체크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적 그 어떤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전과자니까 아마 또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이 범죄라는 건다 패턴이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학습하면은 이걸 보면은 아이 사람이 범인일 것 같다. 또는 이런 범죄가 됐을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은 되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또 아주 그 엉뚱한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화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네. AI 프로젝트는 많은 용의자가 영국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불구로 만들거나 살해하는데 뭐 칼과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예, 잘못하면 잘못하면 예, 우리를 그죠 공경에 국민들을 그죠 감시하는 그죠 감시자의 눈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AI 얼굴 인식은 허위로 그죠 가짜로 잘못해가 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소수자들이 주로 범죄자는 흑인으로 많이 나옵니다. 흑인 그 다음에는 스페니시 스페닉이고 그 다음이 동양인이고 백인이 제일 마지막에 예, 백인은 범죄자가 별로 없다라는 인식을 AI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수자들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뭐 이렇게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오류가 없고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칠드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게요. 마인드 칠드런 벤 고르체리 크리스 커들러하고 지금 만들어서 싱글진의 라이오에서 만들어서 그 마인드 칠드런의 한국 그 회사가 그죠? 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예, AI 마인드봇입니다. 마인드 칠드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로 나온 홈피를 제가 막 긁어가지고 번역까지 했어요. 네. 마인드칠드런 잉크네 그죠? 마인드칠드런 잉크는 인간 기계 상호작용의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했잖아. 네. 내가 뱅고를 제일 쓴 건데 보조자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지각이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키가 3피트에 불과한 최초의 이제 1미터 미만이에요 그죠? 네. 최초의 자율형 휴머노이드 소셜 로봇인 마인드 칠드런을 소개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홈피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지금 그 어디에 이제 저기 우리 홍콩에 있는 그죠 데이빗 헨슨의 네, 헨슨 로보틱스가 전부 다 이런 걸 다 만들다가 네. 이제 1미터 미만짜리는 벤한테 예 벤한테 이제 준 거예요. 네. 그 사이에는 서로 경쟁한다고 뭐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이제 홈피에 딱 올렸다라는 건 이제 다 인정이 됐다는 네, 거죠. 네, 이제 예. 이 회사는 마인드칠드런 회사는 인간과 같은 형태와 최첨단 AI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있고 감정적으로 지능적인 동반자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를 쫙 끌고다가 우리 그죠 우리 홈피 그죠 AI 마인드봇 홈피에도 좀 올려야 돼. 이 사람들이 네, 네. 본사를 설명한 거니까 그죠. 네, 네. 그저 명령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마인드 칠드런 로봇은 놀라운 뉘앙스로 잘 사용자의 요구를 학습해서 적응하고 이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네. 그 웹사이트에 방문 이렇게 해서 눌러보니까 아직 웹사이트는 없어요. 만들지지 않으세요? 아무튼 요것만이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기술은 네. 뭐냐면 마인드 칠드런 팀은 자율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소실을 가지고 있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우리는 지금 2050년이 되면 뭐 거의 뭐 인간과 그 구분이 없다. 그죠? 로봇이. 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각적이고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조수를 만드는데 주로 어시스턴트, 그죠? 어시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도와주고 지각에도 도와주고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도. 이 회사는 기술 스택은 학습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일과 놀이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과 아주 자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예. 차세대 AI 마인드 AI인 마인드 칠드런의 로보틱스는 싱귤래리티 넷하고 트루 AGI하고 오픈 코어 하이페론 프로젝트와 협력 통해 가지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인간의 신경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감정이 얼굴 표정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거든요. 그거를 모든 그 인류의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웃는 거, 희로애락의 표정들을 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수치화 시켜갖고, 그것을 마인드 칠드런, 마인드 봇의 얼굴 표정을 짓는데 사용한 거고, 이것들을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오픈 커그라든가 이런 데가 전문 회사거든요. 그 회사들하고 같이 그 생태계 안에서 같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인드봇의 굉장히 최대의 관점입니다. 예, 예, 그렇죠. 싱귤래리티 넷이 여기 기술이에요. 그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트루 AGI가 이게 칩 회사입니다. 칩 회사. 네, 그래서 네. 빠른 속도의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 네. 오픈 코어 하이퍼런 이거는 빠른 속도로 그죠? 네. AI를 돌리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죠? 머신러닝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특징으로 보자면 그죠? 우리 마인드봇의 특징은 개인화. 마인드칠드런 로봇은 자녀의 교육 과정을 개인화해서 같은 반에 10명이 있으면 너는 수학 1하고 너는 수학 10하고 너는 수학 전부 개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 개인 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 보유를 최적화하는 데 접근 방식을 맞춤화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독창적인 전문성. 이 작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특정 용도에 맞는 지능을 미리 갖추고 첫날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켜서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지속적인 학습. 이 어린이 친화적인 로봇은 애들하고 그저 가까이 친화적인 로봇입니다.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하고 지속적인 일반 지능을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 회사는 무엇보다 사용자 안전을 우선시하고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 상호작용할 때 더욱더 안전을 중요시합니다. 네. 디자인과 기능은 걱정 없는 경험을 보장해서 세심하게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예. 네.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이다. 기능성을 넘어서 마인드 로봇은 중요한 의미 있는 연결을 촉진합니다. 로봇은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으로 지각적이고 심지어 감정까지 이해합니다. 네. 그다음에 확장 가능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다. 그죠? 비전은 최첨단을 넘어서 확장이 됩니다. 획기적인 직관적으로 해서 AI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네. 사업 모델, 공장 현장을 넘어서 우선은 의료, 네. 교육, 네. 호스피탈리티, 이게 이제 가사 도우미 또는 뭐 호스피탈리티는 호텔에서도 그죠? 네. 많이 사용한다. 이런 네. 거고, 네. 마인드칠드런 로바틱스는 특히 로봇 as a service, RaaS, 예, 예. 이렇게 로봇 판매, 라이선싱을 통해서 B2B, B2C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다음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이다. 헬스케어에서 수익원을 우리가 원격 환자 치료도 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대화형 운동 프로그램에서 운동도 멀리서 그저 시킬 수 있고, 의료 전문가하고 업무가 수행되도록 할 수 있고, 교육, 마인드칠드런은 교사 학부모 협력하여서 학습장애 차이점이 있는 신경성, 뭐, 다양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네. 예,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호스피탈리티 로봇은 고객 경험을 개인화해서 투어를 안내하고, 지루한 작업을 처리하고, 브랜드 차별화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홈피에 가면은 이 두 개의 그죠 네. 저기가 영상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트루 AGI하고 이런 회사 이게 지금 딥 신경망이에요. 요 회사도 네. 여기에 네. 관련을 하고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언제 한번 했어요. 리야드에서 개최된 호스피탈리티 정상회의에 네. 아담스 제닛 아담스가 가서 마이칠드런을 처음으로 소개했어요. 아랍뉴스에서 인터뷰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리야드에서 미래의 호스피탈리티 서비스에 가서는 호스피탈리티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 로봇이 호스피탈리티 합니다. 라고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네. 예, 저번에 했으니까 아주 그.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로봇 분야의 전문가가 좀 아니었던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싱귤리티 넷이라는 재단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그동안 쭉 모니터를 했는데 이분들이 한 일이 그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업적과 이만한 실적을 가지고 이 마인드 칠드론을 만난 것은 거의 뭐 다 아무리 지금 대형 회사들이 뭐 옵티머스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이 특이한 기술들을 아직은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내년에 잘 만들어서 시장에 아마 우리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에선 절대 뒤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요. 아주 믿겠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